제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나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막막하잖아요. 혼자 준비하는 것이 막막하고 누군가 도와줘야 됐고 아직 나는 영이 뭐 두세 살이고 더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요. 빠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터득한 것은 예수님한테 엄청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도움을 줘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줄 알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해줘요. 진짜 신기하게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좀 도와줘요 하잖아요.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그게 그 특히나 성령의 사람은 또 안 도와줘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허락을 해야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는 예수님이 따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도와주세요 해서 도와주는 분들이 아니라 가만히 예수님만 잘 바라봤는데 갑자기 간호사님한테 감동이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해주고 싶다. 이런 감동이 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하나 터득한 것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대빵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의 왕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주인인 것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줘요. 도와주고 책임져주고 뭔가 은혜가 있어요. 뭔가 그리고 내가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정말 도움받고 싶고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주면 좋겠고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혜를 딱 주시는데 예수님한테 엄청 매달리라는 거예요. 매달려가지고 그러면은 감목사님한테 전화 와요. 갑자기 감목사님한테로 감동이 가서 막 이런 은혜가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무 말 안 해요. 사실 아무 말 안 해요. 왜냐면 기도했거든요. 저는 감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기도만 했거든요. 그러면은 감목사님이 진짜 며칠 안 지나서 바로 응답을 예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감목사님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많이 체험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열린 사람이 있고 많이 열린 사람 있어요. 근데 어제 여기 계시는 김땡땡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제가 예언을 해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태껏 20년 넘게 예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여태까지 살아왔대요. 여태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렇게 쭉 지난 세월을 보여주셨어요. 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예언을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환상이 열렸을 때 보니까 저 앞전에 행했던 것들 있잖아요. 앞전에 주를 위해서 행했던 것들, 섬겼던 것들을 이렇게 보이는데 끝없이 긴 거예요. 그 세월이 길었다는 그 의미예요. 해석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끝없이 긴데 그게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태껏 순종하면서 온 세월을 보여주시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거 특기래요. 이게 특출나대요. 그쪽으로 아주 특출나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아주 특출나게 잘 받아서 예수님이 더 많이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성령의 감동을 더 부어주고 더 주셔서 더 섬기게끔 더 주님의 뜻을 이루게끔 예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 살릴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렇게 영혼들을 돕는데 큰 힘을 주고 있다. 그래서 천국의 상을 보여주는데 진짜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리고 살 것들이 천지라고 셀 수 없이 이루 없이 많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대요. 왜냐하면 여태껏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섬기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분들 중에 가장 컸어요. 가장 컸고 가장 많았어요. 저는 잽도 안 될 정도로 진짜 큰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근데 와 진짜 화려하다. 너무 아름답다. 집도 엄청 커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엄청 크다.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천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다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둘이 다니고 셋이 다니고 이러는데 다들 이 집을 보면서 와 집이 너무 부러워서 저 사람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이 알아지는데 저분은 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주님께 얼마나 충성했길래 저렇게 큰 집이 있고 저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고 면류관도 많고 그렇게 살까 그러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천국 집이 되게 화려했어요.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화사, 이렇게 뭐라 그러지? 진주빛 나는 집도 있고, 황금집도 있고, 보석으로 된 집도 있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 집은 이렇게 화려하더라고요. 화려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고, 천국에서 누리고 살 것이 엄청 많다고 그렇게 소망을 주셔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 우리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 동안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것들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 천국에서 계수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이 까먹지 않고 잊지 않고 다 계수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을 많이 받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 알려주신 게 예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은 동그라미가 되어야 한대요. 동그라미. 그러면 이리 구르고면은 쭈루룩 올라가고 이르르 굴리면은 쭈루룩 잘 굴러가잖아요. 근데 네모거나 세모거나 막 뾰족뾰족하거나 이러면은 안 굴러가잖아요. 예수님 쓰기가 불편하대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게 예수님도 쓰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예수님이 쓰기 좋은 그릇이 돼야 되고 좋은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연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둥글게 대피질하는 거예요. 막 깎아내고 물에도 넣고 또 꺼내보고 불에도 넣고 하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동그란 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이런 이렇게 모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이 쓰기 좋은 그릇이 돼요. 그래.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예민하잖아요. 너무 예민하고 너무 이렇게 신경질적이거나 짜증이 많은 사람이면 예수님이 쓰기가 무섭다고 표현하게 될까? 좀 예수님이 쓰기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뭔가 부탁을 하면은 이 사람이 별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부탁을 들어주고 이렇게 어련히 알아서 도와주고 그러면 쓰기가 편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써먹기 편해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근데 막 뭐 하면은 아 이거 좀 아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아 이건 좀 싫어요. 아 저 사람 싫어요. 이거 싫어요. 이거 힘들어요. 괴로워요. 피곤해요. 아 이거 손해보기 싫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처음에는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셔요. 좋게 얘기해 주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은 감동이 없어져요. 예수님 안 쓰는 거예요. 진짜 그건 너무 불행해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 하라 할 때 그냥 당연히 나는 싫죠. 당연히 나는 하고 싶지 않죠. 당연히 나는 괴롭고 싫죠. 그런데 그거를 삼켜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잘 안 되면 꿀꺽 삼켜요. 그리고 막 아 힘들어 하고 싫어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해봐야지. 예수님 원하면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예수 중심이 되는 과정이, 이 과정이 중간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내가 갑자기 오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막 알을 까고 나온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온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갑자기 새 사람이 되고 갑자기 새 사람이 되고 그게 전혀 아니라 이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많은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근데 이거를 지금 빨리 겪어야 돼요. 우리가 이 중간에 빨리 겪어야 되는데 이때가 가장 치열해요. 이때가 가장 치열하고 원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세 부류가 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대로 사니까 편해요. 괴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도 몰라요. 뜻을 몰라요. 그 너무 무지해서 너무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어서 눈이 소경이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살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나 자신과 예수님과의 성령의 사람으로 이게 아주 마찰이 커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마찰이 오면서 하루 종일 머릿속이 시끄러워요. 하루 종일 막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막 예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싸움이 치열하면서 처음에 많이 져요. 뭐 10번 중에 한번 이길까 말까 하면서 막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에 막
심하게 싸우다가 그래도 견디고 자꾸 나가잖아요. 그러면 10번 중에 2번 이기고 10번 중에 3번 이기고 4번 이기고 하면서 이기는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0의 소욕이 51%가 되고 6의 소욕이 49%. 딱 1% 차이로 이렇게 0의 소욕으로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0을 따르는 게 편해져요. 불순종하는 게 괴로워요, 더. 그래서 0으로 쫓아 살면서 또 뭘 주시냐면 예수님 또 감사한 게 그때 은혜를 줘요. 영의 소욕을 따랐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나는 정말 싫었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하라 해서 억지로라도 했더니 예수님은 막 기뻐해. 잘했다고 해줘요. 막 칭찬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맛을 보는 거예요. 아, 순종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부어지는구나. 예수의 뜻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 은혜를 부어주는구나. 이거를 맛보기 시작하면요. 순종으로 더 가게 돼요. 그러면 영의 소욕이 더 커지면서 육신의 소욕이 더 줄어들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잠잠해져요. 이 육신의 소욕이 조금 잠잠해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죽지는 않더라고요. 아예 죽지는 않지만 계속 이것과 싸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이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과정이 힘들어서 여기서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이 중간에서 엄청나게 치열한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계속 이기는 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 승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멈추면 다시 또 육신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영의 소욕의 사람이 됐다 해도 설령 내가 99%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100% 됐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한 내가 숨쉬고 있는 한은 육신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감동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만약 예수님에게 사인을 주시면 이거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런 거는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제가 너무 이거 하기가 힘든데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차라리 예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마음 바꿔줘요. 그리고 만약에 안 바뀌더라도요. 내 마음은 안 바뀌었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바뀌어져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 이제 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따랐더니 뭔가 알지 못했더니 기쁨과 뭔가 만족함과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더 예수님한테 미쳐서 달려가게 돼요. 예수님이 오늘 계속 맛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싫은 게 있더라도 잠깐이에요. 싫은 게 이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치지만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한다 하고 기뻐한다 하고 하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해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아, 나는 안 하고 싶어. 나는 좀 그렇다. 힘들다. 뭐 안 만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막 남편이 이러면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남편이 이렇게 하면은 나도 막 같이 치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은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수그리고 살아야지 그러고서는 예수님 뜻대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심할 때는 남편이 또 잠잠해요. 남편이 또 그때는 잠잠해줘요. 이렇게 뭔가 둘이 이렇게 같이 스파크 튀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스파크 튀지 않게 조절이 되는데 제가 막 이러면 남편이 또 이렇게 좀 캄다운 돼 있고 제가 남편이 막 이러면 제가 약간 캄다운 돼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건데 어쨌든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그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행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루기 편한 사람 있잖아요. 막 저번에 비유했지만 그릇도 우리가 막 잘 안 깨지고 가볍고 이런 그릇을 우리가 집에서 잘 사용하지 정말 예쁘고 고급스럽고 막 그런 거는 저기 위에 올려놓잖아요. 창 위에 저 위에 올려놓고서 손님 오실 때나 내놓지 그런 거는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높이 올려놨다고 또 꺼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묵혀놓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제 편한 그릇을 가까이 두고 대충 두고서 이제 깨끗이 써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쓰는 게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얼마나 많이 써주시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이 써준다는 그거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올인하는 게 아직 올인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제가 예수님 앞에 올인하는 게 사실 두려웠었어요.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 지금은 올인해도 더 올인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것을 맛보기 전에는
올인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를 다 드린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드리는 거, 내 시간, 내 젊음 다 드리는 게 너무 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포기가 안 되고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 길을 가는데 올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목숨도 내놔야 되고 막 다 내놔라고 할까 봐 겁이 났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 앞에 그냥 올인하기로 결정하고 가니까요. 아, 그때 알았어요. 마귀한테 속았구나. 올인을 했을 때 그 오는 기쁨과 올인했을 때 그 마음의 평강과 그냥 아예 거기에 발을 담궈버리잖아요. 한쪽으로만 발을 담궈버리면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양다리 걸치는 게 더 괴로워요. 이게 나도 섬기고, 그러니까 마귀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면 이게 가장 괴로운 일이에요. 이도 저도 아니에요. 죽도 밥도 안 되고 미적지근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냥 하나님이 뱉어버리는 거예요. 미적지근해서.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못 받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발을 담그 예수님께로 바로 올인해서 담그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서 못하다가 해보자 해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앞이 깜깜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도 못 들었지만 담궈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담궈보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작에 할걸 진작에 올인할걸 막 올인하지 못했던 그 지난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히려 그 내가 더 어렸을 때 예수님 앞에 더 전심으로 나아갔다면 더 빨리 예수님 앞에 올인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낭비됐던 그 시간을 예수님한테 다 전부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오히려 후회가 커요. 지난 세월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올인하지 못했던 그 세월들이 너무 아깝고 너무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었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딱 올인하고 들어가니까 이제야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지. 이게 이거야말로 정말 참된 기쁨이구나. 그러면 더 편해요. 이게 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두렵지만 목숨을 내놓으라고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돈 다 내놓으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 예수님 그러진 않으셨고 근데 그거조차도 아깝지 않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거 다 예수님 준 거고 예수님 거고 저는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한테 빌려 쓰고 있는 존재예요. 저희 집도 제가 월세 살거든요. 월세 사는데 저희 집도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을 바라봤는데 천장이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약간 은은하게 반짝 펄 들어간 벽진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순간 누워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집에 살 수 있다니. 저희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고 그냥 15평짜리 집이에요. 그냥 빌라인데 그냥 이 집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유한 것 같고 내가 너무 부유하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제가 사실 저기 서대문에 살 때 지금은 여기 부천에서 살지만 서대문에 살 때 부가현동이라고 있어요. 부가현동이 달동네예요. 그래서 거기가 아직 재개발이 안 들어간 지역이어서 젊은이들이 안 살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밖에 안 사는데 젊은 부분 저희 부부밖에 안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건물이 저희가 사는 집이 거의 70년 가까이 된 집이어서 우풍이 엄청 심하고 바로 앞에 창문 딱 열면은 기차가 보여요. 그 신촌에 기차 다니는 그게 기차가 보이고, 그 대학교 추계대가 보이고, 이렇게 딱,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이 부가현동에 있는 이 집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바람을 정통으로 맞는 그 위치에 살았었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벽에 그 단열이라고 하죠. 단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집은. 그냥 벽돌 집이에요. 그래서 단열이 안 되니까 겨울에는 이제 비닐, 김장 비닐 있죠. 김장 비닐이랑 뽁뽁이랑 해가지고 전부 타카로 싸요. 타카로 다 싸서 막아버리고 현관문도 겨울이면 얼어가지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 출근을 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른 물을 끓여요. 그래갖고 물을 얼른 부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문 열고 나가고 비닐 다 쳐있고 방마다 비닐 쳐있고 막 이렇게 텐트 치고 자고 겨울에는 보일러 아무리 떼도 집이 15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진짜 근데 거기서 한 4년 반을 살았거든요. 남편이랑 신혼을 거기서 보내다가 여기 부천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오는데 야 출애굽했다. 야 출애굽했다. 저희 식구들도 보더니 야 출애굽했다. 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막 좋아하시면서 마음이 아팠나 봐요. 부가현동 사는데 집을 계속 올라가. 아직 우리 집 아니야. 올라갔는데 딱 온도 끝에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아빠 우리 집 되게 좋아. 방 두 개도 있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아버지는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추억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할아버지, 저희 주인집 할머니는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제가 크게 기도해도 못 들어요. 걔는 못 들어요. 그래서 옆집도 할머니, 저희 앞집도 할머니 사시니까 막 크게 기도해도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춥지만 이불을 막 진짜 꽁꽁 싸가지고 막 부르짖어도 누가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고 거기를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말자. 우리 좀 이제 따뜻한 집에 가서 살자. 시원한 집에 가서 살자.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거였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 부천에서 이제 집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부천에서 살게 되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막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막 은혜를 베풀어줘요.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거, 인지하지 못했던 것까지 예수님 다 책임져 주고 있어요. 저희 집에 지금 김치가 넘쳐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저 냉장고 열 때마다 너무 그 김치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맨날 먹고 있거든요. 김치 맨날 먹고 있고, 이 집 김치 먹어보고, 저 집 김치 먹어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먹으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눈물나게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사실 여기 오는 것도 다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반드시 도와주니까 절대 외면 안 해요. 진짜 절대 몰라라 절대 안 해요. 절대 예수님 붙드시고 막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특별한 은혜를 막 부어주실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도움받고 싶으면 예수님한테 도움받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도움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예수님이 책임지고 싶은 그러한 자녀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며 예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하고 순종만 하고 주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토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주님 제가 힘들고 괴롭지만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여기 신부들 100%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마음이 감동되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하는 정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고 웃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신부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잘남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것들을 소유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다 우리 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신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 완전히 100% 올인하여서 주님께 전진하며 날마다 달려가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